자, 안녕하십니까. 거기, 네. 현대 부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6쪽을 보시게 되면은, 네. 자, 거기 6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문학이라고 해서 현대문학과 관련된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자, 그 참고 자료라고 해서 분기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1894년을 기점으로 해서 고전과 그리고 1894년 이후는 네, 현대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문학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실 때, 그, 요때부터 1910년 정도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1920, 그 다음에 1930, 그 다음에 1940, 그리고 50, 네, 이런 식으로 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개화기문학이 나오고 있는 내용의 네, 이론에 보면은 우선 개화기문학은 가부개혁에서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문학으로 봉건 사회가 이제 서서히 붕괴가 되면서 새로운 서구 문화를 수용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발전한 문학을 말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시기에 소설은 뭐로 가느냐? 여러분들 거기 신소설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이때 소설은 이제 고전 소설에서 신소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시가 문학은 개화기 시조, 그리고 개화가사 같은 고전 시가의 양식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화가사라든지 개화기 시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형식적인 측면은 그대로 시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내용만 개화라는 새로운 의미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자, 그 다음에, 네, 거기 나오고 있는 개화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개화. 개화에다가, 네, 거기 따로 동그라미 같은 거 하나 해두도록 하십시오, 거기. 네, 시조의 형식은 저희가 저번에 했던 내용들은 그대로가 되겠고, 그러니까, 시조라고 하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수가 사사조 사음보가 되는데, 자, 이런, 형식적인 측면은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앞에 내용상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 되겠죠, 개화. 자, 그래서 고전 시가 양식인 시조와 가사라는 형식적인 측면은 그대로 두면서, 개화라는 내용상의 측면만 조금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고대 문학과 근대 문학의 교량적 역할을 한 과도기적, 뭐 문학이다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하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으면은 가로 1번부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시가 양식에 나오고 있는 부분. 자, 성각자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먼저 깨우친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깨우친 사람들이 친숙한 고전시가 양식을 빌려와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전시가 양식 말 그대로 전형적인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 자, 이런 형식들을 그대로 빌려와서 국민 계몽 효과를 높이려고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계몽 효과에다가 네, 하나 체크해 두도록 하십시오. 계몽 효과. 자, 수백 편의 개화가사 또는 개화기 시조. 자, 이런 것들이 신문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 내용은 여러분들 중요 표시해 둬야 됩니다. 내용은 애국, 개화사상, 현실 비판에 해당하는 내용은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거기.
자, 그래서 고전 씨가 양식을 빌려와서 어떤 내용을 주로 썼느냐. 첫 번째는 애국, 두 번째는 개화사상, 세 번째는 현실 비판적인 내용을 했다라는 것이 되겠고. 자,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고전 씨가 양식이라고 해서 네, 요 시기에 들어가고 있는, 요 시기에 들어가고 있는 고전 씨가 양식을 얘기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전체를 얘기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뭐, 개화, 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창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체 시가 들어가거든요. 요 세부적인 내용들. 예, 첫 번째, 개화가사가 되겠습니다. 개화가사. 자, 개화가사는 전통적인 가사 그리고 운율을 개성해서 신사상을 노래한 시가 형식을 말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내용은 여러분들 체크해 두도록 하십시오. 개화, 계몽, 그리고 외세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신교육사상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창가로 넘어가게 되면은, 창가는 세 번째, 네, 동그라미 3번의 내용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충군이라든지 애국이라든지 진보, 대동, 단결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데, 우선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찬송가와 같은 서양 음악의 가사, 그러니까 서양 음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네, 그 가사를 네, 바꾸어서 우리 형식에 맞게끔 네, 적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보게 되면은 창가는 형식이 4사조에서 7호조라고 나오고 있는데, 7호조는 글자 수가 말 그대로 7글자, 5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사조에서 네, 7호조의 형식까지 형식이 좀 다양하게 나왔다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신체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시. 신체시가 그나마 그 현대 자유시에 가장 근접한 시가 형식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신체시는 해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요거 해는 네, 하늘에 떠 있는 그 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바다. 이 소년이라는 것은 새로운 문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또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 그때 당시 조선의 희망을 의미하는 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이 신체시가 말 그대로 근대 이 시가 양식과 그 다음에 20년대부터 시작되는 현대 자유시 사이에 네, 가장 근접한 그리고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체시, 네, 그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특히 동그라미 1번이라든지 또는 동그라미 4번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거 여러분들 좀 잘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자, 그 다음은 이제 소설이 되겠습니다. 신소설. 소설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우선 1906년도에 발표되고 있는 이인직의 혈의누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906년 이인직의 혈의누. 자, 그렇게 고전소설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표방한 신소설이 등장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여러분들 이 신소설이 지니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고전소설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 우선 세 번째 줄로 가게 되면은 뭐 자주 독립이다. 여기는 밑줄 긋도록 하십시오. 자주 독립, 신교육, 그리고 남녀평등 등의 개화사상을 고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우선 첫 번째 내용상 달라진 점이겠죠. 내용상 달라진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위에 두 번째 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신소설이라는 것은 현실을 바탕으로 소재를 취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네,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고전 소설은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신소설에서는 현실적인 소재를 취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이 바로 자주 독립, 그 다음에 신교육,
그리고 남녀평등 등의 개화 사상을 고치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언문 일치제 거기 네 밑줄 그으면서 근접까지 네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언문 일치까지가 아니라 언문 일치의 근접까지 밑줄을 네, 그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소설의 한계가 되는데 현대소설로 넘어가게 되면은 언문 일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소설에서는 그나마 언문 일치체에 근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거기 언문 일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과 글 속에서 나오는 네, 이 글이 그대로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고전소설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문어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문어체는 글 속에서 글에서만 나오는 문체가 바로 문어체가 될 것이고 뭐 가라사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뭐 할진대 이런 말들 이거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은 구어체가 되는데 현재 현대소설에서는 당연히 언문 일치가 이루어지면서 구어체 이것이 그대로 글쓰기에 녹아 들어가고 있지만은 신소설에서는 이 완벽한 언문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나마 근접을 했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920년대, 그나마 1920년대 현대 소설에서는 이 언문 일치체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 신소설에서는 그나마 근접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방금 하고 있는 네, 이런 신소설에 대한 어떤 한계점이라든지 또는 신소설이 지니고 있는 의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 줄에 하지만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하죠. 완전 언문 일치체를 이루지 못했다 밑줄 긋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인물이 지니고 있는 정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형성이라는 것은 그 인물이 지니고 있는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착한 인물의 전형이 되겠고 뭐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나쁜 사람의 또 전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인물이 지니고 있는 전형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인물. 자, 그래서 인물의 정형성, 상투적이고 우연적인 사건 전개 이런 것들은 다 고전소설에 해당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전소설을 보게 되면은 흥부 같은 경우에 착한 사람의 전형이 되고 놀부는 나쁜 사람의 전형이 되는 것이고 뭐 마땅히 특별한 어떤 개성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개성적인 인물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입체적인 인물도 사실 별로 없겠죠. 아주 단순하게 네 평면적이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인물들이 바로 고전소설이 되는데 신소설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 자, 그렇기 때문에 신소설은 현대소설에 네 완전히 네 이렇게 이제 그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전개로 가게 되면은 고전 같은 경우에는 사건 전개가 상당히 우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연성. 그러면서 동시에 비현실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현실성. 자, 사건 전개에 있어서 우연성이 들어가고 비현실성은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는데 신소설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 그 다음에 민족의 주체성이 결여가 되고 낙관적인 문명 개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지 있지 못하고 네 그냥 막연한 기대에 그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이런 신소설. 그래서 여러분들 신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우선 크게 첫 번째는 의에 대해서 신소설이 지니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보셔도 알겠지만은 신소설이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네 저희 교재에 나오고 있는 그 정도로만 보셔도 네 괜찮습니다. 거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신소설의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실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이것은 네 중요한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자주 독립
신교육, 남녀평등, 자유연애, 미신타파. 자, 그렇게 개화사상을 주요 소재로 취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형식적인 측면으로 가게 되면은 뭐 역순행적인 구성이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역순행은 말 그대로 현재에서 과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전소설을 보게 되면은 구성 자체가 일대기적 구성이 되겠죠. 일대기적. 자, 일대기적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나중에 사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네, 그 과정이 일대기적 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나마 지금 신소설에서는 네, 역순행적인 구성이라고 해서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네, 그런 구성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한계점은 여러분들 네, 따로 별표 표시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등장인물의 성격이 평면적, 그러니까 평면이라는 것은 성격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나쁜 사람의 전형이라고 해서 성격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을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체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등장인물의 성격이 네,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착한 사람에서 나쁜 사람으로 변모를 한다라든지, 또는 나쁜 사람에서 착한 사람, 착한 사람에서 나쁜 사람, 이렇게 등장인물의 성격이 변모를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입체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등장인물의 성격이 평면적이고 사건이 우연적이고, 그 다음에 상투적인 종결 어미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권선징악의 교훈이 고전소설에서 지니고 있는 이 전형적인 교훈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고전소설, 네, 신소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표로 나오고 있는데 정리하셔야 됩니다. 고전소설의 주제는 주로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고 있으면서 역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제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소설로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개화라든지 네,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운데에 나오고 있는 자유 연애 사상이 되겠죠. 자유 연애. 자, 그 다음에 구성으로 내려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전은 일대기적, 그 다음에 신소설로 오게 되면은 역순행이라든지 네, 이런 구성이 하나 추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전소설에는 운문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운문체가 여러분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소리개 소설이 있습니다. 판소리개. 자, 판소리개 소설이 있는데, 이 판소리개 소설이 나오기 전에 판소리 사설이라는 게 있죠. 판소리 사설. 근데 이 판소리 사설을 보게 되면은 네, 요 형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글자 수는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사사조 또는 사음부의 연속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사설의 영향을 받아서 판소리계 소설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 이런 판소리 사설이 지니고 있는 것들이 요런 형식을 지니고 있는 것, 이런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운문체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거기서 운문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네, 판소리 사설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소설은 당연히 산문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인물로 내려가면은 남자로서 뛰어나고 여자로서 뛰어난 인물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신소설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깨우친 사람들이 성각자들이 성구자적 인물이라고 해서 앞에서 이끌어주는 국민 계몽의 수단에 해당하는 네, 그런 인물의 유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은 네, 보시면 이제 이해 가시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배경으로 가게 되면은 네, 신소설에서는 실제 있는 현실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고전소설은 어지간하면은 해피엔딩이라고 해서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고, 신소설에서는 행복한 결말 이외에도 다양한 결말로 끝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전소설에서는 작자 미상들이 좀 있죠. 하지만은 신소설은 대부분들이 네, 작가가 존재하게 됩니다. 작가가 존재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운문과 산문에 대한 네,
이 경술 국지까지 10년도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 네,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 1910년대는 일제가 식민지 통치 체계에 기반을 구축하던 시기가 되겠고, 주권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주체적인 문명계와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게 되면서, 비극적 현실에 대응하는 방법은 정신적인 면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 이제 경술 국체가 되면서 나라를 빼앗긴 어떤 통안이라든지 국가가 이제, 네, 말 그대로 이제 상실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일제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두 번째 문단이라든지 또는 세 번째 문단에 나오고 있는 내용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시의 흐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자유시가 되겠습니다. 자유시. 자, 이 자유시라는 것은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체시. 자, 이 신체시보다 형식적으로 당연히 더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자, 거기 지금 김억이 나오고 있고 주요한이 나오고 있는데, 자, 주로 이 현대시는 1910년, 20년대에 김억과 그 다음에 주요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유시는 우선 김억, 그 다음에 주요한, 자, 여기에서 이제 출발점, 이제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내용은 이제 계몽문학의 교술시, 교술이라는 것은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벗어나서 개인의 내면적인 감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 꼭 체크해 두도록 하십시오. 개인의 내면 감정이 됩니다. 내면 감정. 자, 요거 상당히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형식도 역시 마찬가지 정형성에서 벗어나. 정형성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정형성에 대한 탈피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정형이라는 것은 외형률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서 정형성을 탈피해서 말 그대로 형식적인 질서를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네, 형식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네, 그런 상징성을 중시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의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신소설의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소설. 자, 이제 1906년도에 이인직의 혈연우를 바탕으로 해서 신소설이 1910년도에도 계속해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한일합방 이후에 민족의식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독립에 관한 주제는 직접 다룰 수는 없던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의 일상이나 가정사를 다룬, 즉 1910년대에, 네, 1910년대 신소설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17년 여기 네 번째 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1917년도에 근대소설 무정, 이광수의 무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구어체를 통한 세밀한 묘사에다가 밑줄 긋도록 합시다. 거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어체, 이 문장을 통해 세밀한 묘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구체성을 띈 새로운 시 공간적인 배경 설정과 함께 개와 계몽이라는 주제의식,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 네, 다 밑줄 긋으시면 됩니다. 거기 구어체 문장을 통한 거기서부터 마지막 세 줄 다 긋도록 합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는 이제, 네, 외국에 있는 종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종교들이. 자, 그러면서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 근대적인 인간형, 그리고 자유연의 사상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중요하겠죠. 이광수의 무정이 지니고 있는 이제 근대 소설로 넘어가게 되는, 즉 현대 소설로 넘어가게 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그 첫 번째 우리가 밑줄을 그었던 구어체의 문장을 통해 세밀한 묘사가 가능했고, 현실적인 시 공간적인 배경이 설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이라든지 근대적 인간, 그 다음에 자유연애 사상 등에서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점을 다루었다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문학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 앞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3인 운동이 지금 실패로 돌아가고 있죠. 3인 운동이. 3인 운동이 지금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떤 패배의식, 이런 패배의식들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습니다. 패배의식이 상당히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방황이라는 하나의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으면서 일제의 가혹한 경제 수탈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은 시기였지만은 한편적으로 이 3.1 운동이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많은 민중들의 의식 속에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자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일본도 이제 그 막 억압적으로 강제를 하는 이런 통치가 아니라 뭐 문화 통치라는 형식으로서 하나의 어떤 뭐 문단의 흐름을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족적 자기 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이 마련된 시기이기도 하다. 20년대 문학. 자, 하지만 이후에 일제 회유책으로 언론이라든지 또는 출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 규제 완화라는 것은 1910년도에는 이 규제가 상당히 심해서 문단 자체가 일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런 걸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0년도에는 오히려 개인에 대한 의미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20년대에는 이때 이제 1919년이 이제 김인년이 되겠죠. 김인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일제가 이제 어느 정도 출판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서 많은 문인들이 이렇게 문단에 등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 그래서 많은 문인들의 등장과 아울러 다양한 문단의 등장, 동인지가 이렇게 발간이 되면서 활발한 이렇게 이제 그 창작 활동을 펼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C 부분에서 전반기라고 나오고 있는데 요거 하나 메모해 두도록 합시다. 허무, 꿈, 절망, 눈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요것이 1920년대 이제 처음 나왔던 허무와 관련해서 낭만주의가 되겠습니다. 낭만주의. 자, 그래서 허무, 꿈, 절망, 눈물 이런 퇴폐적인 정서가 나타났다가 되는데 낭만주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반기에는 무상계급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경향시, 그리고 후반기에는 시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조 부흥운동은 딴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시조. 이때 당시에 너무 이제 자유시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버리게 되니까, 자, 이때 시조, 옛날에 이 시조에 대한 부흥운동이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최남선, 그 다음에 이은상, 그 다음에 이병기라는 요런 분들이 시조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형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부분은 단편 소설이 주류를 이루어 꽃피우게 되는데 일제의 수탈로 인해 경제적인 궁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난을 소재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920년대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있습니다. 리얼리즘. 사실주의라는 소설이 되겠죠. 그런데 이 소설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가난이 되겠죠. 가난. 자, 이 리얼리즘은 가난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 말해서 가난. 자, 그래서 시의 흐름 1번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이거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20년대. 자, 퇴폐적인 낭만주의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항시가 되겠죠. 저항시도 1920년대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적극적인 저항 정신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상화의 빼앗긴 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빼앗긴 들, 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국토가 되겠죠. 우리 국토를 뺏겼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봄이라는 것은 광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해서 저항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항시는 크게 여기서 한번 나오게 되겠고,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윤동주와 이육사가 있습니다. 이육사 이런 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에 서사시가 있는데, 이 서사시는 서사라는 개념은 인물사건 배경이 들어가겠죠. 줄글로 된 이야기의 형식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신대 서사시냐? 김동완의 국경의 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북한에 뭐 압록강이 있고 두만강 이런 이제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들을 몰래 국경을 넘나들면서 소금을 밀 수출 또는 수입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근데 이게 상당히 깁니다. 뭐 한 872행 정도 되면서 상당히 긴데, 이 시는 운문의 형식을 지니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인물 사건 배경이 그 속에 녹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문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운문이지만은 그 안에 인물 사건 이런 배경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서사시의 범주로 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서 하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라고 해서 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조 부흥 운동은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밑줄 하나만 긋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언어. 이 시조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고유의 언어. 언어와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네, 언어와 사상을 지키기 위해 고기만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5번의 사상시로 가게 되면은 사상시가 지니고 있는 것은 임을 상실한 슬픔을 기다림의 의지로 승화시켜 독특한 사상시의 세계를 개척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님의 침묵에서 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 글쓴이가 한용운이 되지 않습니까? 한용운. 뭐 민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뭐 일제 강점기 때 이제 3.1 운동에 내 독립 선언문을 낭송을 하기도 했었었고, 근데 이분의 직업을 보게 되면은 이분은 우선 스님이겠죠, 스님. 그리고 동시에 독립 운동가입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이 사람은 또 시인이 되겠죠, 시인. 자, 그랬을 때 님일 때는 당연히 이때 님이라는 시어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스님일 때는 당연히 이 님이라는 의미가 절대자가 되겠죠, 절대자. 또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진리. 종교적인 구도가 될 것이고, 독립운동에 해당할 때 이때 님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조국이라든지 또는 광복이라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시인이라고 했었을 때 님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님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 내용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사상이라는 것은 이 스님 쪽이 되겠죠. 스님. 아무래도 이제 이 불교가 지니고 있는 색채가 중요하겠습니다. 불교가 지니고 있는 색채. 불교가 지니고 있는 색채라는 것은 여러분들 불교라는 것은 윤회 사상이 들어가고 있죠. 회자 정리, 그 다음에 거자 필반이라고 해서 만남 있으면은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은 만남이 있다. 요것이 바로 불교적 윤회 사상이 되겠습니다. 불교적인 윤회 사상. 자, 그래서 지금 독특한 사상시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네, 이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을 상실한 슬픔. 그러면 당연히 임을 상실한 슬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임이라는 것은 네, 당연히 국가상실도 되겠고 종교적으로도 되겠고 사랑하는 사람도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임을 상실한 슬픔을 기다림의 의지로 승화를 시켜서 독특한 사상시의 세계를 네 그렇게 개척했는 인물이 바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전통적 서정시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 전통적 서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의 감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전통이라는 것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요적인 율격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율격이 되겠죠. 네, 거기 75조라고 나오고 있는데 하나만 더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은 75조에다가 음보는 삼음보가 되겠죠. 삼음보.
자, 그리고 전통적이라는 말의 내용상의 의미는 당연히 이별에 정한 남녀 사이의 이별, 이별에 대한 네, 주제를 정하고 네, 내용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향시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문학창작과 예술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밑줄을 그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주장을 내세운 계급주의 시라고 해서 네, 여기 하나만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죠. 시인의식을 적극적인 정치, 투쟁, 의지까지 연결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뭐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하지만 이게 결국 단점이 됩니다. 이게 왜 단점이냐라고 하면은 시가 너무 정치 색깔이라든지 정치 선동으로까지 이끌어다 보니까 시가 지니고 있는 어떤 순수성이라든지 상징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배울 게 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않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자, 1920년대는 리얼리즘 사실주의가 되는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염상섭의 만세전, 이 기억에 가난한 사람들, 주요섭의 인력거꾼 모두 다 뭘 소재로 하고 있느냐. 바로 가난을 소재로 네, 소설을 창작하고 있는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한 줄로 지금 요약이 되고 있는데 일제강점 아래에서 한국인의 비참한 삶이라든지 농민의 굶주린 모습을 그리고 있다. 도시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들 이런 것만 보더라도 1920년대 네, 고스란히 그때 당시 현실에 아주 힘들었던 네,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경향소설이 되겠습니다. 경향소설. 자, 우선 경향소설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한 소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난한 하층 계급을 주인공으로 한 계급 문학, 요게 하나 밑줄 긋도록 할까요? 가난한 하층 계급을 주인공으로 한 계급 문학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노동자 또는 농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인공이 노동자 또는 농민을 내세워서 네, 전체적인 줄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뭐 결말이 살인이라든지 방화라든지 네, 이런 그 상당히 그 파국적인 결말을 좀 맺게 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법으로 인해서 큰 성과는 거두지는 못했지만은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920년대 나오고 있는 경향소설 네, 새 작품이 지금 저희 교재에 나타나고 있죠. 요거는 네, 우선 작가와 제목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30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네, 상당히 여기 중요합니다. 1930년대. 자, 1930년대는 우선 식민지에 대한 억압과 수탈이 더욱 가혹해지고 문학작품의 창작도 극도로 제약을 받게 되는데 자, 거기는 사회적인 지금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주 강점, 다시 중국의 진입, 태평양 정쟁 확대, 도화선을 만든 시기 조선을 대륙 침탈을 위한 병참 기지화로 하게 되면서 조선에 대한 경제적인 수탈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신문이나 잡지의 수는 늘게 되어서 작품이 발표될 수 있는 지면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문학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 1930년대 같은 경우에는 네, 문단에 거의 뭐 황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선 시문학에서 초기에 일체의 이념적인 내용을 배제하는 순수시 경향이 나왔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순수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우리 앞쪽에서 봤던 1920년대 마지막에 경향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향시가 정치적인 선동이라든지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되겠죠. 반발이 되면서 시 자체를 그런 정치적인 선동으로 이끌지 말자. 시 자체는 말 그대로 순수해야 된다. 언어를 세련되게, 언어를 아주 깔끔하게 다듬으면서 말 그대로 순수 세계를 지향한 네, 시문학파의 순수시가 되겠습니다. 시문학파의 순수시.
대표되는 작가로서는 크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김영랑이 되겠고 두 번째는 박용철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시문학은, 네, 요 시문학파의 순수시는 경향시의 반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게. 자, 그리고 나서 1930년대 이제 순수시에 이어서 모더니즘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도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모더니즘이 되겠고. 근데 모더니즘은, 이게 이제 1930년대에 한번 나오고 50년대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한번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이 지니고 있는 것은 현대 문명에 대한 반발이 되겠습니다. 현대 문명에 대한 반발. 문명에 대한 반발이 되는데 모더니즘은 우선 그 첫 번째가 시각, 시각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을 이미 지즘이라고 부릅니다. 이미지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즉 예를 들어서 현대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미지즘. 공장의 꿀뚝을 날카로운 이빨로 부르게 됩니다. 공장의 꿀뚝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네. 이렇게 해서 공장을 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그림 네, 그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랬을 때 자, 이런 공장의 뭐 꿀뚝 연기가 이렇게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날카로운 이빨로 비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네, 이미지즘이라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더니즘은 이미지즘 있고 두 번째는 초현실주의라는 것이죠. 초현실주의. 네, 초현실주의는 네, 이상이 되겠습니다. 작가가. 뭐 소설에서는 이상의 날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라는 시에서는 이상의 이제 거울이라는 또 작품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오감도라든지. 자, 그래서 우선 모더니즘 네 거기 보시게 되면은 자 순수시는 네 그 밑에 나오고 있죠. 가로 1번이라고 해서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가로 2번을 잠깐 밑으로 잠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인 이미지 감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로 이 이미지즘 네 요거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시각적인 이미지를 중시한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들 그리고 내용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 자 그 다음에 4번은 김강균의 와사 등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현대인들의 고독과 불안이 나오고 있지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도록 하십시오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그 1930년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미국발에서 시작된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물건들을 더 이상 이제 생산해도 팔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침체기였었죠. 이게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고 아시아로 오게 됩니다. 아시아로 오니까 이상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은 천재거든요. 천재. 이 문학에서 문단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네, 마땅히 사실 뭐 크게 할 게 없는 거죠. 소설을 보게 되면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구보 박태원의 호가 구보가 되는데 자전적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네 허구가 되겠죠. 허구 허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작가가 박태원이라는 네 작가가 되는데. 이 사람의 호가 구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제목이 구보 씨의 일일이 되는 것이니까 본인의 이야기 자 이런 소설을 네, 자전적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자전적 소설. 근데 소설과 구보 씨의 일일이라는 이 소설만 봐도 이 사람이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동하는 무리들이 뭔가 활발한 기운을 느끼기 위해서 뭐 경성역을 간다라든지 아무 의미 없이 역에 가면은 거기는 뭐 약동한 지금의 서울역이 되겠죠. 서울역에 가면은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활발하게 뭔가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30년대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 이런 내용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모더니즘에서 나오고 있는 네 이런 내용들이 그때 당시 현대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이런 뭐 미국에서 미국발에서 시작된 경제대 공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식인들이 네 뭔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또 한정이 될 수밖에 없었었겠죠. 이런 내용들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은 네, 조금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밑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또 이 모더니즘의 네, 한 사람이 바로 정지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정지용. 자, 거기 내용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합시다. 위에 1번 위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더니즘 1930년대 말에는 저기 뭐 인생 그리고 뭐 생명파라고 나오고 있는데 요거 뒤에 밑에가 네. 모더니즘 밑이 바로 생명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명파는 신은 어렵습니다. 신은 하지만 생명파가 뭔지는 쉽습니다.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본질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 탐구 네 간단히 얘기하면은 요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소설 작가의 경우에는 현실을 외면한다 순수 문학의 이름 안에 사회성이 결여되고 있는 예술성과 예술 위주의 작품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소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생명파가 나타나고 있죠. 생명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생명파가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3번의 유치원의 생명의 서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의 서. 생명의 서가 크게 내용을 보게 되면 요런 내용이 되겠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이제 여기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나의 이 삶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해결 의지라든지 또는 해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설정해 둡니다. 거기. 거기는 아라비아 사막이 되거든요.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것은 사막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겠고 아주 힘든 곳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거기라는 곳을 공간의 극한의 상황을 설정해 두고 거기서 계속해서 뭘 하느냐 삶이 지니고 있는 본질을 계속해서 탐구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명파가 되겠습니다. 생명파. 자 그래서 1번 인간의 생명과 본질에 대한 탐구 생명이란 무엇인가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네 무의식을 탐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의 깃발 생명의 서라고 해서 유치원 서정주가 가장 대표되는 작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시가 나오게 됩니다. 30에서 40년대 초에 윤동주 이육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년대 소설로 가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역사와 가족사와 농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농촌이 자 역사와 가족사와 농촌이 있는데 순서대로 하게 되면 가족사가 1번이 되겠고 농촌이 2번이고 역사를 세 번째 순위로 두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상섭의 3대 최만식의 태평천하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염상섭의 3대는 1대 2대 3대라고 할 수 있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되면서 할아버지는 봉건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봉건적인 인물 아버지는 새로운 문명, 즉 개화기 인물이 되는 것이고 손자는 할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봉건적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개화기에 해당하는 이런 성격들이 한 대 뒤섞여 있는 말 그대로 네 뒤섞여 있는 과도기적 인물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만식의 태평천하는 크게 4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윤용규, 윤직원 중심 인물은 윤직원이 됩니다. 윤직원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윤용규는 등장 인물로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윤직원 영감이 과거 회상을 할 때 그때 잠깐 언급이 되는 인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윤직원이 1, 윤창식이 2, 윤종학이 3이라고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소설까지. 농촌 소설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김유정의 만무방이 있고, 그 다음에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봄봄은 일제강점기 속에서 농촌 사회의 문제를 네, 현실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부분이 되겠고, 만무방은 다릅니다. 만무방은 농촌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그대로 네,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농민들이 정말 살기 힘든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김유정의 만무방이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식민지 농촌 사회에 가해지는 가혹함과 그 피해상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봄은 그냥 성례라고 해서 결혼 문제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940년대가 되겠네요. 40년대. 40년대 계속해서 저항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항시. 자, 우선 40년도 전반기에는 역시 일제 민족 말살 정책 추진으로 인해 우리 문학은 암흑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조선 동화 일부가 폐간이 되면서 조선어 말살 정책이 강행되는가 하면은 그들의 전쟁에 협력하는 내용이 아니면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학의 암흑기가 되겠습니다. 암흑기. 자, 하지만 작가에 대한 제약과 압박이 날로 심해져서 붓을 꽂고 자, 그렇게 잡지를 감춘 문인들이 많았던 반면에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이육사라든지 윤동주처럼 네, 이런 저항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지니고 있는 저항시도 분명히 창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징용으로 끌려가거나 구금 상태에 놓인 문인들도 적지 않았고 자, 하지만은 이러한 암울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저항 의지를 표출하는 작품들이 이렇게 이제 창작되기도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네,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오게 됩니다. 독립이 됩니다. 국권 회복은 우리 역사의 일대 전환기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지만 이게 지금 해방이 되었다라고 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 이데올로기에 대립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상 유례없는 민족의 분열이라는 새로운 비극이 초래가 되면서 결국 이것이 1950년도로 가게 되면은 한국전쟁, 6.25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50년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전쟁 중 1950에서 53년까지 전쟁 중일 때 문학을 전시문학이라고 하고 네, 전시문학이라고 하고 이제 휴전협정이 맺고 나서 그 뒤에 나왔는 문학을 그냥 전후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60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독재 정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밑에 네모 1번 시의 흐름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흐름. 자, 저항시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그 내용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2번의 청록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목을 박두진, 그다음에 조지훈이라는 세 사람으로 구성된 청록파라는 청록집, 시집 청록집을 발간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2번, 3번입니다. 2번, 3번은 꼭 체크해 두도록 하십시오. 동양적인 자연관 그리고 관조다라는 것은 가만히 사물을 응시하는 자, 그래서 2번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 3번도 중요합니다. 향토적인 소재를 통해 자연적인 이상세계를 노래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요 부분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은 광복의 기쁨 역사의식을 노래한 시라고 해서 박두진의 청산도 신석정의 꽃덤불 정도가 있는데 특히 신석정의 꽃덤불 이거는 이제 또 봐야 되는 작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5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50으로 가게 되면은 민족사의 최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전쟁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남과 북의 대립 상황을 첨예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자, 그렇게 이제 전쟁 중일 때 네, 그게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을 겪고 난 뒤에 문학 이른바 전후문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전시문학은 여러분들 보고문학의 형식을 통해 말 그대로 북에 대한 적개심 표출 그리고 반공주의라는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 전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을 겪고 난 뒤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상처
가난, 부조리, 병, 불신, 다양한 것들을 소재로 말 그대로 가치관이 상실이 된다라든지 또는 인간성 상실이라든지 인간 소외라든지 또는 전쟁으로 인한 어떤 상처, 장애, 신체적인 장애까지 다 포함해서 정신적인 장애, 신체적인 장애까지 네, 이런 현실을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 작품들이 주로 창작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 2번을 보게 되면은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모더니즘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대 문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 자, 됐으면은 요거는 네,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네.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에 소설의 흐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의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전시 소설이라고 해서 황순원의 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학이라는 것은 성삼이와 덕재라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친구의 이념보다는 우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 우정을 강조하면서 결국 하나가 될 수 있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차원으로 이끌어버리는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전시 소설에 해당하는 반공주의 내용이 네,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후 소설로 가게 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허무감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는데, 자, 우선 이념의 대립보다는 인간과 사람, 또는 사랑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60으로 가게 되면은, 자유라든지 민주로부터 지향. 자, 그리고 이제 4.19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 이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뒤에, 그 다음에 5.16 군사, 네, 정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독재 정권에 대한, 군사 독재에 대한 부조리, 그리고 군사 독재에 대한 모순에 대한 저항 의지, 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1960년대에 벌어지고 있는 바로 현실 참여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현실 참여시로 가게 되면은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시는 밑줄 긋도록 갑시다. 그 다음에 풍자와 반어적인 기법도 역시 밑줄. 하지만 네, 우회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우회적 네,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자, 대표 시인으로서는 김수영, 신동엽, 고은, 김지아 시인이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소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로 가게 되면은, 소설은,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뭐, 최인훈의 광장이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 전후 소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남과 북의 이 갈등에 대한 인연 대립을, 거의 뭐 최초가 되겠죠.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닌 제3국을 선택하게 되면서, 동시에 남과 북을 모조리, 허구적이라든지 남과 북이 지니고 있는 이념의 허구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최인훈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갈등이라든지 이념을 날카롭게 그리면서 남북 모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최인훈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으로 가게 되면은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 자, 이 1964년 겨울을 보게 되면은 이 시기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익명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한 잔 술을 한 잔 하게 되면서 네. 그렇게 이제 함께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이때 당시 익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사람이 죽어나가도 신경을 안 쓰고 그 사람이 아내가 죽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감정 내 몰입을 막 해서 그 사람을 뭐 위로해 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 소외 그런 현실을 그대로 내 그리고 있는 것이고 소설은 1960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후 문학이라고 해서 전쟁에 대한 상처를 치유를 계속해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청준의 병신과 모조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뭐 형은 병신, 뭐 동생은 병신인과 동시에 모조리라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청준의 병신과 모조리를 보게 되면은 형은
전쟁에서 겪었던 그 불안한 증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설을 창작하게 됩니다. 이 소설을 창작을 하면서 오간모라는 인물이 있고 관모라는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김일병이 되는데 김일병. 네. 그러니까 실제 형은 관모가 김일병을 이렇게 막 죽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하면 안 된다라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서 네. 이 죽음을 볼 수밖에 없었었죠. 이게 그냥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게 계속해서 머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집중도 안 되고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형은 그래서 이거를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써서 전혀 그러니까 현실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쓰면서 관모를 이제 처단하는 죽여버리는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극복을 했는데 막상 현실에서 오간모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번 소설에서 한번 극복을 하니까 이 관모를 만나도 현실에서 네, 이 극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형은 그렇게 되는데 동생은 아예 안 됩니다. 동생은 관념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극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극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이 60년대로 가도 계속해서 네, 전후에 대한 불안한 증세라든지 현실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 80년대까지 하고 네,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70에서 80년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 역사에서 진보와 발전 시대에 말 그대로 사회 그리고 또 전쟁의 상처가 많이 아물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이제 진입 산업화가 계속해서 가속력을 탄력을 받게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그 이때 당시에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던 시기인가 무에서 유를 계속해서 창조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이제 뭐 독재 정권이고 군사 독재다 그래서 좀 현실 자체가 좀 무서워서 그렇지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8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작은 구멍 가게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가게를 해도 먹고 사는 데는 그래도 근근히 이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거의 뭐 포화 상태가 되어 있고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최근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로 그러니까 전쟁 시대의 그 어른들보다도 최초도 어떻게 보면 못 사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상당히 네, 첨예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때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오고는 있지만은 지금과는 약간 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과는. 이때는 지금은 이제 노동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노동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예전 60, 70, 80, 90, 그다음에 2000년대 이런 것들 우리가 과정을 겪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전된 단계로 왔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어떤 권익이 대변이 되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하겠지만 이때는 아예 그런 법조차도 없었고 그런 자체로 목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립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동자를 부리는 사람과 그리고 노동자의 대립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시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노동자로 유입이 되면서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통해서 한 해 한 10월, 11월 추수하는 이때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먹고 살 수 있는 도시로 계속해서 이주를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빈부격차의 문제라든지 농촌에서 다 도시로 이주해 나가는 도시 이런 집중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데 도시에 모여다 보니까 또 뭐가 벌어지게 되느냐. 그 안에서 부정과 비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자유와 민주의 탄압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뭐 유신이라든지 그런 체제. 자, 그렇게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네, 또 역시 70, 80년대. 민중시가 되는 것이겠죠.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민중의 생활 관점으로 쓰여지고 있는 시들. 자, 그 다음에 소설로 가게 되면은, 네, 소설은 뭐 여러분들 우선 하나 잘 기억해 두면 되겠죠.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이런 내용들에서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문제점을, 네, 그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이론 네, 간단히 살펴봤고 작품을 통해서도 네, 이론은 중간중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앞쪽에는 다 했거든요. 저번에
다 해서 네 바로 뒤쪽에 경부철대 철도 노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0몇 쪽이죠? 33쪽으로 이따가 다음 시간 넘어가겠습니다.